보이는 거예요. 자, 은비 누나 걸로 손 흔들어라 일단. 누나 자. 누나 거. 아, 지금 그냥 놀랐어? 응, 놀랐어, 둘 다. 자, 서현이 누나는. 결혼은 미친 짓이야. 근데 결혼 벌써 했어. 미쳤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혼은 맞아. 미친 짓이야. 그럼. 인생은 미치고 사는 거야. 미치면은 미친다. 야, 고기는 나도 처지돼. 나 취재돼. 그렇게 먹을 만큼 딱 구워서 이렇게 하고. 이 여기가 지금 정말 되게 오래된 집이잖아. 40년 전통, 40년 전통. 마늘 먹고. 마늘 먹어줘야 돼. 고관이 좋아라. 언니 나는 생마늘만 먹는다. 진짜? 응, 익힌 마늘 안 먹어. 여기 있어, 생마늘. 태승아, 내 의미는 말이야. 피라, 내가 알고 있잖아. 서현 언니는 너의 은은한 걸 내가 알고 있어. 끊어주고 15분 찍어주고 이런 몸 야, 너 앉아서 밥 먹어. 내가 앉으면 안 비는 거야. 너는 몸 맞아. 얼굴이 작아서 나는 항상 뭐야. 된장이 일품이야. 된장하고 밥은 뭐야. 된장 여기 있어, 된장. 누나야. 밥에 비벼줄까, 된장? 짜장. 어, 윤대 누나. 밥 달라고 해갖고. 아, 갈라고. 나 어제 웃겨. 웃겨 죽는 줄 알았어. 여보? 이거 에어컨 틀어놨어? 어, 들어붙었어. 판이 자꾸 들어붙었어. 아니, 에어컨 틀어놨어? 그래. 맞아, 이걸로 해갖고, 소주로 해갖고, 이렇게 닦으면 금방 닦아지는데, 그지 언니? 소주 아니고. 그냥 열 소주로 좋아. 아, 아이고. 다 좋아. 자, 누나. 누나 얼굴 비추라고. 누나 얼굴 비추라고. 언니 그냥 가려도 되겠잖아. 감사합니다. 아유, 마늘 빼야겠다. 마늘 빼야겠다. 빨리빨리 안 먹을 거면은 빼버려야 돼. 사람대야지 마늘 먹고. 그치라! 그치! 언니가 너 마늘 먹고 사람대라고 마늘 구워놨단 말이야. 아, 맞다. 강사장 손 흔들어요. 강사장 손 흔들어요. 남자이 손 흔들어 봐라. 한 번만. 예, 예쁘게 나와요. 자, 자, 은비 누나부터. 자, 오늘 누나들 차림 기사 해야지. 바쁘다네. 은비 누나, 자, 손 흔들어. 누나 거야 이거. 한점 하세요. 네, 누나 거야. 자, 이 피로 지금부터 뒷공 때리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누나들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예. 좋아요. 예. 내가 그거 배웠잖아. 좋아요, 구독. 아니, 좋아요, 댓글, 구독. 좋댓구! 전체 알람 설정. 어. 그렇지, 언니, 그렇게 해야 돼. 좋댓구! 좋아요, 댓글, 구독. 어, 구독. 아, 좋댓구, 맞네. 좋댓구! 그거 누가 가르쳐 줬냐? 대성이 오빠. 좋댓구? 좋댓구 하라고? 저기 쓰러진 게 다 싸가지고. 아, 좋아요, 댓글, 구독. 어, 좋댓구! 댓글, 구독. 그러더라고. 저때구 전인가 그러냐? 자, 일단 꺼야 될게, 동영상일게. 네. 꺼야 되니까. 네. 자, 혜세이가 일단 서현이 누나 채널부터 발전한다고 이야기해줘라. 서현이, 일단 옆에 계시지 말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부터 팬이었습니다. 일단, 블링블링, 웃음의 블링블링을 갖춘 여인이 이 여인을
있거든. 근데 정말 실제로 보니까 애교 만빵이에요. 너무 멋지고 정말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남자면은 한번 디시할 그런 여인이야. 왜냐면 애교가 너무 많으시니까. 저는 정말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진짜 정말 아시죠? 좋댔고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네, 양혜성이도 야, 혜성이 니 채널 4월 10일 하는 거 한번 생각해줘. 네, 맞아, 언니. 그게 또 왔거든요. 맞아, 맞아. 저는요, 이제 4월 10일 날 4시, 오후 4시 제가 채널 개국을 합니다.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와주세요. 좋댔고 채널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 같아. 양혜승의 나도 스타쇼예요. 양혜승의 나도 스타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